네, 안녕하세요. 엠넷 회원 여러분. 저는 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표현아 활동 끝나자마자 조선미녀 삼총사라는 영화 촬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영화 촬영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제 개봉 기다리면서 또 그동안 듀엣 앨범 녹음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듀엣 앨범 로맨틱 스프링은요. 올 봄에 이제 많은 연인분들이 함께 또는 솔로분들이 또 약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봄에 어울리는 곡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봄에 들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곡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 브런치는요, 조영우 씨와 저의 듀엣곡이고요. 우선 이 곡은 정석원 작곡가님 그리고 김이나 작사님이 작사 작곡을 해주신 봄에 어울릴 만한 되게 맛있는 곡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브런치 외에도요 작곡가 케이지 그리고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재하 언니가 직접 작곡을 해주신 2시의 데이트라는 곡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영우 씨가 직접 노래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자작곡으로 수록 그랬던 곡이 또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그 듀엣곡은 또 봄에 나와야 되는 또 봄과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되게 날씨가 되게 따뜻해야지 어울리고 하는데 의상은 너무 추웠거든요. 의상은 너무 봄옷이었는데 또 뉴욕의 4월은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CG로 다 지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물론 너무 추워서 제가 뮤비 촬영하고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억은 없고요. 그냥 되게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또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 뮤비가 또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월이지만 아직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브런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